지난 8일 일본 도쿄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아 핵심 상권으로 불리는 시부야 교차로 앞의 모습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우산을 쓴 많은 일본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에이랜드 일본 1호점이 처음 오픈하는 날이었습니다. 홍대에서 시작한 한국 토종 브랜드 에이랜드는 그동안 국내 신인 디자이너를 발굴해왔고 기발한 디자인의 패션과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멀티숍입니다. 한국에서는 명동, 홍대, 가로수길 등 9개의 점포가 있고 해외에서는 미국, 홍콩, 태국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한류 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랜드의 일본 진출은 일본 젊은이들 SNS를 통해 큰 화제가 됐죠. 일본 TBS의 고고스마 방송 프로그램에 따르면 오픈 당시 입장을 대기하던 고객만 100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다리던 고객들은 인터뷰에서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 이태원 클라스 주인공이 사용하는 제품을 사러 왔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제품들이 얼마나 많을지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에이랜드 측은 고객들이 매장을 쇼핑뿐만 아니라 하나의 한류 관광 콘텐츠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1호 매장인 시부야점은 한국 100여 개 브랜드로 첫날 8천만 원, 3일간 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리오더 금액도 3억 원에 달하면서 2호점 논의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부야점의 직원 채용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직원 15명을 채용하는 공고에 900명이 몰려 경쟁률이 60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채용부터 인기를 끌었는데요.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면접순으로 진행된 채용 과정에서 한국의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한국 패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등 한류 문화에 관한 이해도가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일본 패션 기업의 입지가 좁아진 것과는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한국에서 계속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 브랜드들은 한국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소비자들은 K-드라마, K-팝 등 문화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호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일본에서 한국 문화와 패션 시장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를 체험하고 구입할 장소가 부족했고 그 인기는 매출로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일본뿐 아니라 현재 에이랜드 해외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는 전부 한국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외국에서도 저력을 과시하며 이름을 알리는 브랜드들 중에는 완전 토종 브랜드도 있지만 원래는 외국 브랜드였다가 국내 자본에 인수된 한국 브랜드들도 있는데요. 사망, 아니 기절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을 만나 기사회생한 7개 브랜드를 알아보겠습니다. 필라. 필라는 1990년대 한국을 휩쓸다시피 한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한동안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1911년 이탈리아에서 필라 형제에 의해 창립된 필라는 2002년까지 이탈리아 스포츠 의류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4대 스포츠 브랜드 중 하나로까지 꼽히던 필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위기에 처하게 됐죠. 1990년대 후반부터 과도한 제품 개발 투자를 했지만 매출은 부진했고 연이은 마케팅 실패로 100년의 역사를 둔 필라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2007년 필라 코리아가 본사를 인수해 전 세계 필라 브랜드를 관리하게 됐죠. 필라의 리브랜드 작업에 돌입한 후 불과 3년 만에 아재 브랜드 꼬리표를 떼고 1020세대 감성을 휘어잡으면서 한국의 트렌드를 미국 시장에까지 이끌어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본 제품 판매로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국가의 운영법인이 자유롭게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현지화 전략을 사용해 글로벌 매출과 수익을 모두 늘리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루이 카토즈. 루이 카토즈는 1980년 프랑스의 폴 바라시, 베르사유시의 크레시옹 드 베르사유를 설립하고 브랜드명 그대로 루이 14세의 이름을 붙여 만들어진 프랑스 브랜드였습니다. 1990년 국내 기업인 태진 인터내셔널이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국내 론칭을 진행했습니다. 루이 카토즈는 과하지 않은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함께 디자인과 품질도 좋고 적당한 가격대를 형성해 국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태진 인터내셔널은 더 나아가 2006년에 프랑스 본사를 인수하여 현재 한국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라이프. 라이프는 1936년 타임즈의 발행인 헨리루스가 창간해 미국 뉴욕에서 발행되던 전설적인 시사 화보 잡지입니다. 사진 중심의 획기적인 편집으로 보도사진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국내외 정치와 전쟁,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사적인 사진들을 남겼습니다. 제임스 딘도 이 잡지를 통해 스타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표지와 내용을 장식하면서 해당 분야의 선두를 달렸는데요. 또한 당시 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를 지나며 전쟁의 현장이 담긴 사진을 많이 실으면서 저널리즘의 살아있는 역사를 사진으로 남겨 지금까지도 주요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이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표지 사진은 1945년 윈스턴 처칠의 커버 사진인데요. 바로 인물 사진의 거장 유서프 카시가
1941년 캐나다를 찾은 처칠을 찍은 사진으로 이 사진이 라이프 표지를 장식하면서 카시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사진으로 일본의 항복 당시 타임스퀘어에서 군인과 간호사의 키스 장면도 사진가 알프레드 아이젠슈테트가 찍어 라이프의 게재에 유명해졌죠. 창간 70년 만에 2005년 5월 경영 악화로 폐간되었지만 한국 기업에 의해 패션 브랜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윙크 인터내셔널의 라이프 아카이브는 라이프 로고와 잡지에 실렸던 사진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전이나 영화에서 라이프를 접했던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 이어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무디 킹. 1973년에 미국에서 처음 설립된 음료 프랜차이즈 스무디 킹은 2003년 한국에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과일 스무디에 미네랄, 단백질, 비타민 등을 첨가한 스무디 킹은 출시 당시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2012년 스무디 킹 코리아가 스무디 킹 본사를 인수했고 2015년에 신세계 푸드가 스무디 킹을 인수해 현재는 신세계 푸드의 계열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인수한 후 스무디 킹은 미국 본사가 운영할 때보다 탁월한 홍보 전략과 판매 방식 개선을 통해 동남아 등 해외 진출에 현재까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MCM. MCM은 특유의 로고 패턴에 주로 가방이나 지갑으로 유명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약어인 MCM의 원래 의미는 모던 크리에이션 위넨으로 본래 독일 위넨의 본사가 있는 독일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성주 그룹이 MCM을 인수하면서 국내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MCM은 한류 효과를 제대로 입은 브랜드로 아시아권 젊은 층에서 특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빅뱅 등 K-POP 아이돌이 착용하면서 이 영향으로 중화권에서 대박을 쳤으며 중국 연예인들이 명품 애장품 자랑을 할 때 MCM 제품이 하나 시켜 있을 정도였죠. 국내나 해외에서 MCM 백을 맨 사람을 본다면 높은 확률로 중국인이라고 추측할 만큼 MCM 브랜드는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오면 필수로 사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한류 전략으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미스터 피자. 미스터 피자는 원래 일본에서 제1교포 3세인 호소카와 요지키가 설립한 소규모 피자 브랜드였습니다. 1990년 정우현 대표가 일본 미스터 피자의 상표권을 도입하여 한국 미스터 피자를 설립했고 이화여자대학교 부근에 첫 피자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후 국내 미스터 피자 사업은 급성장한 반면 일본 내에서는 쇠락의 길을 걷다가 상표권만 남기고 사업을 중단하자 한국 지사가 인수하게 됩니다.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판권을 아예 사버리면서 로열티 지급이 없어졌고 2010년 10월에는 일본 미스터 피자까지 판권을 사들여서 완전한 대한민국 브랜드가 된 경우입니다. CU. 아직도 일본 기업이라 착각해 불매하는 분들이 있지만 CU는 순수 한국 기업입니다. BGF 리테일은 1990년 편의점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국내엔 편의점 관련 노하우가 없었던 터라 편의점이 발달한 일본 브랜드인 패밀리마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주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CU는 시간이 갈수록 독립의 지가 커졌지만 일본 패밀리마트로선 잘나가는 한국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죠. 2007년 취임한 홍석조 BGF 대표의 수건 사업은 패밀리마트와의 고리를 끊는 것이었고 이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CU가 처음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고 브랜드 독립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일본 패밀리마트 측은 독소 조항까지 들먹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이에 법조인 출신이었던 홍 대표는 직접 법전을 찾아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론으로 협상에 나섰습니다. 1년여의 길고 긴 협상 끝에 2012년 드디어 이름만 들려 쓰던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본 패밀리마트 브랜드를 버리고 생길지도 모를 리스크를 걱정하던 가맹점주들도 한국 브랜드로의 전환 계약을 환영하면서 단 일주일 만에 99% 점주들이 서명했습니다. BGF 리테일은 2012년 1월 일본 해미니마트와 계약을 종료하고 8월 CU 1호점을 올림픽 광장에 열었습니다. 간판 교체와 브랜드 완전 전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업계의 예상을 깨고 BGF 리테일은 500억 원을 투입해 일시에 전국 7,700개 모든 가맹점의 간판, 인테리어 리모델링까지 단행하며 일본 자본의 색채를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한국에서 해미니마트 간판이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개월이었습니다. 서둘러 브랜드는 지웠지만 IMF 당시 일부 차입했던 일본 지분 25%가 남아있었습니다. BGF 리테일은 2014년 상장과 동시에 지분까지 완전히 정리하면서 자본까지 모든 독립을 이뤘습니다.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CU는 수입 맥주 행사에서 일본산 제품을 제외하는 동시에 일부 일본 맥주에 대한 발주정지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업체들이 눈치를 보면서
첫 타자로 나서기 부담스러워하는 사이 CU가 자진해서 첫 총계를 맨 것이었죠. CU의 용기 있는 결단에 GS25, 7-11, 심지어 대형마트까지 일본 맥주 할인 행사 제휴에 동참했습니다. 일본 무역 보복 조치에 반발해 각 점포별로 불매운동에 참여한 사례는 있었지만 대형 유통업체 본사가 나서서 불매운동에 동참한 것은 CU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CU는 로열티를 지불하고 외국 브랜드를 사용하다가 자국에서 브랜드 독립한 세계 유통 역사상 첫 번째 사례로 여러 NBA에서도 관심을 갖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2000년대 초까지는 해외 프랜차이즈가 국내에 들어오면 무조건 대박을 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국내 브랜드에 밀려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